KBS 칼럼. 하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장 김유진입니다. 기업들이 하반기 공개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세에서 29세 실업자, 즉 20대 청년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직전 최대치인 2000년 상반기의 40만 2500명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서 2010년의 33만 명대보다도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실업률로 따진다면 대략 10%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20대가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네 실상은 이렇다지만 국회의원의 자녀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인 딸의 대기업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의 자녀도 비슷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2013년 9월 정부 법무공단이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한 명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새로 난 채용 공고에는 단순히 법조 경력자 한 명을 뽑는 것으로 자격 요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 경력 2년의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공단 측이 당시 공단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모 의원을 위해 자격 요건을 바꿔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공단에서 2년여간 일했고 지난달 경력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결국 변호사 500여 명은 법무공단 측에 해당 채용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자녀에 대한 임용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딸의 대기업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공다운입니다. 지난 8월 중순 한 국회의원이 LG 디스플레이에 자신의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취업 청탁 의혹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국회의원의 아들도 정부 법무공단의 취업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은 아들이 로스쿨을 나온 후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정부 법무공단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던 지원 자격이 두 달 만에 바뀐 데다 당시 이사장과의 친분 관계에도 의혹의 눈초리가 쏠렸습니다. 현직 판사를 포함해 법조인 570여 명이 채용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떠들썩했던 북한과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부정 청탁에 관한 사건은 언제 시끄러웠냐는 듯 잠잠해진 느낌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된 사건도 앞으로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원 자녀 특채 의혹을 조사한다던 새누리당. 보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의 자녀 특채 의혹에 대해 애초 공언과 달리 유야무야 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 관계자는 정기 국회도 진행 중이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심지어 진상조사를 담당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40일 넘게 수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과연 그들은 애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걸까요? 40일 넘게 윤리위원장을 공석으로 둔 채 전직들에게 업무를 맡긴 것부터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대응하고 있는 자세는 조사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받은 의원들과 당은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라는 지원 자격을 내걸었다가
뒤늦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손쉬운 조사부터 서둘러 진상 일부라도 국민에게 밝혀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들이 나서서 잘못된 이름 바로잡자는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동료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자녀 취업 부정 청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 지연이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의혹과 논란만 커진 상태로 해결되고 있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유난히 너그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폭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건부터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쌀을 파는 국회의원까지. 하지만 이런 갑질을 제대로 징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물 갑질에 자녀 취업 갑질, 그리고 성폭행 갑질까지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태는 정말 가지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19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이런 갑질을 징계하자는 제안이 24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성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특채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본인의 실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생명을 바로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진실 규명을 직접 건의했고 당 윤리위는 사실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딸 특채 의혹에 휩싸인 윤우덕 의원, 수억 원을 받은 박기춘 의원과 성폭행 시비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까지 국회의원의 막무가내 가팽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쌀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팔았지만 국회는 아무런 제지도 못했습니다. 자정기능을 잃은 국회가 스스로 거듭나겠다며 만든 윤리특위는 제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 24건 중 가결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징계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자기 반성이 나오지만 우리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실천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정치 자금을 9억 원 넘게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명숙 의원이 내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뉴스에서 듣고 오신 것처럼 19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 24건 중 가결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접수된 징계안 모두가 속 시원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과연 우리 손으로 뽑은 그들을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그들은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갑질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논란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